시청자도 저게 고민되는 게 거의 새 차예요. 하여튼 뭐 잘 사셨네요. 아, 뭐 탁월한 선택입니다. 되게 놀라운 거 하나. 이분은 주차를 엄청 잘하신 분 같아요. 그렇죠. 림의 기스가 하나도 없어. 너무 깨끗해. 좋아요. 이거 봐요. 림의 기스가 하나도 없어. 완전 새 것 같아. 아, 신라 역시도 지금 20년 된 차거든요. 20년 된 차인데 손색이 없습니다. 뭐, 예. 이 가죽 시트도 뭐 깨끗하고 대시보드도 깨끗하고. 네. 예. 그래서 뭐 특별하게 손볼 데가 없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이 자동차는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. 그렇죠. 엔진 베이를 한번 보죠. 네. 이야. 자, 보시면은 엔진을 바깥에서 보았을 때 지금 기름 흔적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. 하나도 없어. 네. 여러분, 이 호스가 되게 많이 굳거든요. 그렇죠. 막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게 부스러질 때가 있는데 얘는 아직도 그냥 새 것 같아. 제 생각인데 그냥 안에 문제 뭐 와이링이나 뭐 플루이즈나 가스켓이나 이런 것만 교체하면 이 자동차는 거기서 끝일 것 같은데? 형색은 네. 어때요? 제가 봐서도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주 심한 거, 광택으로 잡히질 못하는 것들 그거만 부분적으로 하고 네. 나머지는 그냥 광택으로 해서 깔끔하게 빼내겠습니다. 최대한 이 상태로 유지하고 그냥 이쁘게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기대돼요. 이거 딱 깨끗이 했을 때 어떤 그림일지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, 영광입니다. 어때요? 솔직히 얘기해주세요. 이 차 어때요? 이거 95에 업어왔거든요? 괜찮은 거예요? 좀 쓴 거예요? 95만 원이라. 95만 원이요? 예. 호흡기를 좀 떼는 상태인데 3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사오셨다면 이야 진작 만나고 할걸. 야, 이거 하고 나서 만나. 아, 조명이 엄청 좋네 여기. 메이크업 분 같아. 다 보이네 이거.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니 이거 여기도 보면 이것도 많이 묵었네. 다 털렸네. 어유, 야, 아, 이거, 아, 못 봤어, 그날. 야!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? 어? 엔진 계통은? 내장기하면 좀 괜찮아요? 네,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서 형님 저 궁금한 게 그 브릭 장난감처럼 폐차장 가가지고 같은 기종의 폐차 차량에 멀쩡한 문을 떼서 끼는 거는 좀 어, 가능해요. 아, 그러면 색깔이 좀 이렇게 알록달록 할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이쁠 것 같은데? 아니 그런 것도 봤는데 이거 다른 색깔 그쵸? 다른 색깔 예. 칠하는 거 요런 체크 요런 오, 거 예. 진짜 안 예뻐요 진짜. 내가 해봤는데 어. 아 진짜 안 예뻐요? 네. 차랑 옷이랑 이런 게 틀려요. 요 헤드라이트 모양만 좀 바꿀 수 있어요? 이게 검사에 나중에 통과가 될까요? 아 안 되는구나. 아니면 그냥 이거 떼고 다니는 건 어때요? 어차피 이 색깔일 거. 괜찮지 괜찮지. 받으면 죽는 거지 뭐. 받으면 죽는 거지 뭐. 아 그래요? 네. 술. 카우보이 옷처럼. 그런 거는 뭐 안 괜찮잖아요. 앞에다가. 네. 그거 뭐 결혼식에 뭐 깡통처럼 그런 거. 다른 거. 네. 근데 그 걸리는 거 알죠? 걸리는 거 알죠? 아 그런 것도? 네. 아 근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. 어 아, 정이 뚝뚝 떨어지네요. 아 고민. 아니 이거 그러면 겉에는 얘 좀 너무 멍들가지 않고 그냥 색깔로 좀 승부를 하고 네. 안에를 저 가운데 저런 오디오 이런 걸 떼버리고 태블릿 PC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이거 핫스팟으로 가면 되니까 저거 그냥 다 걷어내고 빡! 가운데 모니터 크게 네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.